손가락을 넣고선 위에 버튼을 누르래요. 오! 뻑치 폈어. 어? 잠깐만. 뭐야? 왜 이래? 잠깐만. 손톱이 꼈어. 뭐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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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톱! 내 손톱 어디 갔어? 지니어스 친구들요. 자 여러분들, 제가 거의 한 5-6년 정도를 랜덤 피규어 개봉기를 찍다 보니까 그 뭐 상자를 개봉하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작업을 하면서 다치거나 손이 조금 까실까실해졌어요. 거기에다가 살이 쪘는지 손이 우리 동네 앞 동네 족발집에 파는 돼지 앞다리 족발보다도 통통해졌어요.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오는 개봉기 유튜버가 손이 이렇게 안 예뻐서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제 손을 한번 예쁘게 꾸며줘 보려고 합니다. 뭐 갖다가 꾸며줄 것이냐? 요즘 또 우리 어린이 지니어스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핫한 캐릭터가 있습니다. 캐치 티니핑. 그 캐치 티니핑에서 손톱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태핑 네일아트. 네, 할 겁니다. 할 거예요. 나도 손톱 예뻐지고 싶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거칠어진 손을 캐치 티니핑 스태핑 네일아트로 예쁘게 한번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캐치 티니핑 스태핑 네일아트는 토이킹덤에서 29,9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. 자, 그럼 상자를 한번 뜯어보면, 오, 생각보다 심플하네요. 아, 아니구나. 여기 또 있었다. 뭐야 이거. 아니, 카트리지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지? 하고 봤는데 너무 과대 포장 아닌가요? 캐치 티니핑 친구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. 매니큐어는 보라색, 핑크색, 탑코트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. 버퍼, 손톱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난 이거 못해. 느낌 이상해. 자, 그 다음에 스태핑 네일아트 본체, 하추핑, 미더핑, 반짝반짝 주얼리, 조화핑, 방글핑이 그려져 있는 카트리지 5개, 이렇게 네일팁이 6개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 손을 예쁘게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요 네일팁을 예쁘게 뜯어주세요. 돌려서 뜯고, 어? 근데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. 이 네일팁이 내 손보다 너무 작은데? 어쩔 수 없다. 새끼손가락에라도 붙여야지. 짜잔. 자,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원하는 색깔의 매니큐어를 칠해주라고 해요. 저는 보라색을 칠해주고 싶어요. 우와, 진짜 매니큐어인가? 오우, 매니큐어 냄새는 아닌데 독하긴 합니다. 살짝 망한 것 같은데? 자, 일단은 이거를 완전하게 말려주세요. 이게 다 말리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요즘에 캐치 티니핑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. 제 매니저님 지인분이 뚜레쥬르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캐치 티니핑 케이크가 나왔대요.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다 팔렸대.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간 게 아니라 뚜레쥬르에 케이크를 사러 간 거지. 근데 토이킹덤에서도 보면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은 실바니안, 아이들은 캐치 티니핑, 이렇게 딱 나눠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토이킹덤 가서 캐치 티니핑 이 네일아트 세트를 사면서 다른 캐치 티니핑 제품들도 몇 개를 사왔어요. 역시 랜덤 하면은 서프라이즈 박스와 마스볼 아니겠습니까?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내 손을 예쁘게 꾸밀 거야. 자, 그 다음에는 이 본체에다가 카트리지를 끼면 된다고 해요. 저는 하추핑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추핑 카트리지를 끼고 손가락을 넣고선 위에 버튼을 누르래요. 오! 빡치 폈어. 어? 잠깐만. 이거 뭐야? 왜 이래? 잠깐만. 손톱이 꼈어. 어? 어? 어, 내 손톱! 내 손톱 어디 갔어? 아, 내 손톱 왜 먹어, 니가? 어, 첫 번째는 망했어요. 잠깐만,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지? 제가 그러면 제 손톱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 팁이 제 손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손톱에 직접 바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아까는 제가 좀 덜 마른 상태에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바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말리는 동안 여기 있는 경고문을 봤거든요. 입에 넣지 마세요. 귀 파지 마세요. 코 파지 마세요. 이거 하고선 코 파면은 코딱지에서 하추핑 나타나 이제 말랐을 것 같은데 다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꾹 눌러주래요. 꾹꾹꾹꾹꾹꾹. 아, 되기는 했는데 응 아니야.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 개를 발라놔야겠다. 미치겠다, 이거 어떡하니. 보라색으로 전부 다 칠했고요. 반대쪽 손에는 핑크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껏 내가 피규어 개봉기 하면서 제일 수치스러운 날인 것 같아. 이게 뭐야.
자,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도전입니다. 이번에 엄지손가락을 끼고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어 주래요. 이렇게. 자, 이번에는 과연 내가 못하는 건가?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꼼꼼히 눌러주라고 합니다. 내 네일아트 어디 갔어? 확실히 굳었다고 생각했는데? 아, 더 굳어야 되나? 여러분 알았어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. 네,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꾹 찍으면 되는 거였어요. 이렇게 넣고 꾹! 짝! 짜잔! 아, 괜히 어렵게 꾹 누르고 있었네. 자, 이번에는 조합핀 카트리지로 바꿔서 카트리지를 넣고, 자, 이렇게 제 손가락을 넣고요. 하나, 둘, 꾹! 이것 봐! 이렇게 하는 거였어. 이렇게. 이거 잘 찍히잖아. 아, 그것도 모르고 파멸이 깃든 내 왼손. 자, 이제 방법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손톱 지우고 다시 한번 칠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다행히도 아세톤이 있었어요. 지워지기는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. 다행이네요. 아세톤 냄새. 먼저 보라색으로 이제 한번 정말 제대로 꾸며줘 보도록 할게요. 엄지손가락 넣고 많이 누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한 번만 꾹. 됐어! 친절히 조합핀 스태핑을 완성시켰고요. 두 번째 카트리지는 방글핑으로 한번 해볼게요.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방글핑이 찍히기는 했습니다. 다음은 하추핑. 금방 눌렀다 뗐는데 세 번째는 조금 벗겨졌고요. 자, 네 번째는 반짝반짝 주얼리 카트리지. 네 번째 손가락을 넣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 찍혔어요. 자, 마지막은 미더핑. 아, 좀 아쉬운데. 걱정 마세요, 여러분. 우리에게는 오른손이 남아 있습니다. 갑니다. 완벽하진 않아. 아까 주얼리는 완벽하게 찍혔는데. 하나, 둘. 주얼리는 그래도 깔끔하게 찍혀요. 자, 다음은 방글핑. 가운데 손가락 넣고. 우와, 잘 찍혔다. 짜잔. 네 번째 손가락 하추핑도 잘 찍혔어요. 자,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넣고. 오른손은 대체적으로 잘 찍혔어요. 왼손은 엉망진창인데. 자, 이렇게 스탬핑을 찍은 다음에 이 탑코트로 위에를 코팅해주면 더 깔끔해진다고 합니다. 짜자잔,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족발 같은 내 손, 꽃돼지 손으로 만들기 성공. 이야,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.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던데. 이렇게 매니큐어 들고. 아, 킹받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거칠어진 손 예쁘게 꾸며보겠다고 네일아트를 했는데요. 그냥 예쁜 족발이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네일 팁에 맞는 손가락을 가진 지니어스 친구들이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제가 이걸 또 할 것 같진 않고, 오늘 영상 조회수가 5만이 넘으면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 중 한 분 추첨해서 요거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썼던 중고품이긴 하지만 카트리지도 아직 짱짱해요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재밌는 캐치 티니핑 랜덤 박스로 찾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